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토시라는 건 뭐냐면, 우리 한국말에선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이런 말들 들어봤지, 그지? 그러니까 토시를 붙여줌으로써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설정해 주는 데 반해서, 영어는 그게 아니라 위치를 지정해 줌으로써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역할을 설정해 준다는 얘기야. 와, 말 어렵다. 되게 쉬워. 자, 선생님이 자주 예문 드는 거 한번 볼게. 이런 예문 한번 들어보자. 자, 제인은 타미를 사랑한다. 그럼 짜증나니까 너희도 싫어한다. 이렇게 해줄게. 맨날 쥐를 사랑한대. 그럴 거 아니야, 또, 그지? 자, 제인은 타미를 싫어한다. 나도 니 싫어. 자, 제인은 타미를 싫어한다. 어쨌든 간에. 자,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야? 이 문장에서 주어가 누구야? 제인이야. 너네 뭐 보고 알았어? 이거 주어인지? 이거 보고 알았잖아. 그렇지? 그 다음 이 문장에서 목적어가 누군데? 타미야. 왜? 이거 보고 알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 은, 는, 이가 이런 말 붙으면 전부 다 뭐야? 주어 역할 하는 놈이고, 을, 에게 이런 말 붙으면 전부 다 거의 목적어 역할 하는 놈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하다시로 끝나면 전부 다 뭐야? 동사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말은 뭐냐 하면 주로 뭐라고? 이렇게 토시를 활용하는 거야. 조사 같은 거나 토시를 활용함으로써 그 단어 갖고 있는 역할을 준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이제 영어로 이걸 한번 옮겨볼게. 제인은 타미를 싫어한다. 자, Jane hates 이렇게 할게. 탐 이렇게 했어. 자, 여기서는 주어가 누구야? 제인이야. 너희들은 여기서 제인이 주어라는 것 같다 무의식적으로 말했지만은 알겠어? 여기에 뭐 주어를 표시하는 말들이 있어? 없잖아. 이 제인 뒤에서 아무 말도 안 붙잖아. 제인은 이런 말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Tommy will 이런 말도 없잖아. 뭐 will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마는. 그치? 그런데 이게 주어라고 말했단 말이야. 어떻게 너네들이 이게 주어인 줄 아냐는 말이야. 너네들도 스스로 뭐야? 무의식적으로 체득하고 있었던 하나의 원리. 비스 아주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원리.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영어에는 주어다라는 거. 이거 갖다 너희들도 모르게 잠재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현재. 그치? 그럼 동사 뒤에 있는 것이 뭐고? 목적어란 말이야. 그치? 와, 되게 선생님 간단한 얘기인데 뭐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자, 봐, 이번에는. 제인은 타미를 싫어한다 그랬지, 그지? 요번에 이렇게 해볼게. 제인은 싫어한다, 타미를. 자, 정보가 달라지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위치는 바뀌었지만 정보는 하나도 안 달라지고 똑같지, 그지? 왜 정보가 똑같은 줄 알아? 여전히 뭐라고? 여전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이야. 자, 이제 그럼 내가 말로 해줄게. 들어봐봐. 말로 해줄게. 싫어한다, 제인은 타미를. 타미를 제인은 싫어해. 다 들었어? 처음 거하고 다 다르지. 처음은 뭐야? 제이는 타미를 싫어한다 했어. 두 번째는 뭐라고? 제이는 싫어한다 타미를. 세 번째는 뭐라고? 타미를 싫어한다 제이는. 그다음 뭐야? 타미를 제이는 싫어한다. 이해되냐? 그다음에 싫어한다 제이는 타미를.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로 모양을 만들어 주었지만 하나도 정보는 달라지지 않고 너희들 듣는 순간 다 똑같은 말이라는 걸 알게 돼. 왜? 어차피 제이는 계속해서 은이었어. 탐이 룰이었어, 계속. 그럼 얘네들이 어디에 오던, 선생님을 봐야지, 어디를 봐. 제가 허우대 더 좋은 건 알어, 이 자식들아. 오, 자식들 기분 졸라 나쁘네, 갑자기. 선생은 나야. 태용이 너 들어와, 이 새끼야, 들어가. 안 되겠어, 치우지 마. 치워, 내일부터 다시. 자, 장난이고. 1타임부터 내가 또 이상하게 바뀌지, 사람이. 자, 어쨌든 중요한 얘기하는데 집중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는. 인간 애들은 집중하고 있는데, 자식들, 현장 애들이. 어? 인간 애들도 놀고 있어, 자식들 봐야지. 이놈들도 보면은 하여튼 간에 70분 동안 집중을 못해요. 뭐 켰다가 막또 쪽지 들어갔다가 채팅하다가 아 볼까 말까 하다가 또 재밌는 얘기 나오면 보고 안 그럼 또 가서 뭐 채신하고 아무튼 인간 그러면 안 된다 알겠냐 올해는. 그럼 망해요. 여기 현장에 와서 앉아있는 애들 중에 대다수가 그런 애들이었어. 그지? 다시 들어가자 여기서부터. 얘기. 봐. 위치가 아무리 바뀌어도 뭐라고? 한국말은 토시가 붙어있기 때문에 역할 자체가 안 바뀌니까 정보는 왜곡되지 않고 똑같단 말이야, 언제나. 그럼 이제 영어로 가볼게, 내가. 영어로 한번 위치를 바꿔볼게. Jane hates Tommy 했어, 그지? 그런데 이렇게 했어. 걔들은. 이번에 이렇게 했어. Jane, Tommy, hates 그랬어. 되겠냐, 안 되겠냐? 한번 말해봐라. 돼, 안 돼? 안 되지. 걔네들은 위치가 조금만 바뀌면 뭐라고? 아예 글 자체가 주는 정보가 뭔지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린다고. 뭔 소리야? 제인 타미 헤이츠? 제인 타미 미워함. 뭔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야. 이해돼?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타미 헤이츠 제인. 어라? 이번에는 주어가 바뀌었네? 이번에는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 거야? 타미가. 칸이 배 밖에 나왔나 봐, 얘가. 그지? 타미가 제인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영어는 위치여기 때문에 위치를 갖다가 바꿔주면은 정보 자체도 바뀌고 또는 정보 자체가 아예 아까처럼 성립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건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런 거를 분명히 아주 냉철하게 깨닫고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돼요. 영어는 한국말과 달리 아주 굉장한 위치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설정을 잘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말은 그게 아니라 토시어란 말이죠. 토시만 붙는 한은 우리는 위치 전혀 상관없어요. 그쵸? 너 밥 먹었니? 밥 먹었니? 너? 또 하잖아, 그지? 밥 먹었니? 너 이렇게도 하고. 너 밥 먹었니?도 하지, 그지? 이해됐냐, 그지? 그 다음에 먹었니? 밥? 너? 이렇게도 하지, 그지? 그럼 먹었니? 밥? 너 이렇게 물어본다 해가지고 밥이 너를 먹었니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이야. 이해되냐? 무슨 말이지? 한국말은 알아서 들어야 돼. 그러므로. 알겠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국말은 위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이라고. 영어는 그게 아니라 엄청난 위치어라는 거. 이걸 먼저 알아야 돼. 그래서 아, 영어에선 단어를 갖다 놓는 위치가 정말 중요하구나. 오케이? 한국말과는 달리. 오케이. 자, 그 다음.